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제가 저번에 바로 이 영상 제가 구출 작전을 했을 때 잉어 60cm, 뭐 가물치, 붕어 등등 굉장한 다양한 어종들을 좀 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공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또 물이 빠져서 긴급하게 또 오게 되었는데요. 자, 이런데 보시면은 붕어들이 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막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게 사이즈가 작은 것 같지만 다 한 뼘에서 한 뼘 이상 정도 되는 사이즈의 붕어들이 이런 식으로 죽어 있습니다. 우선 이쪽 라인으로 같은 경우에는 물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이 친구들은 뭐 구출을 하거나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철새들도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 정도로 물고기 다양한 어종들이 있는 친구들인데 와 여기도 죽어 있네요. 물이 확 빠져다 보니까 애들이 그거에 이제 적응을 못하고 죽는 건데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런데 오늘은 바로 저쪽입니다. 저기 돌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저쪽에서 이제 구출을 할 거예요. 자, 이런 데 볼게요. 원래 물이 여기 돌 위에까지 좀 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웅덩이 속에 우선 피레미들. 와, 이거 붕어도 죽어 있네. 좀 나와요? 저는 이렇게 새우가 이렇게 돌 타는 거 처음 봤어요. 되게 절박하다는 건데. 조개도 있네요. 민물 제척? 제척. 예. 아, 이 새우가 큰일이네. 자, 이런 식으로, 아유. 물고기들이 이 작은 웅덩이에서 나옵니다. 만약 물이 흐르거나 이제 비가 온다는 그런 확실한 계획이 있으면은 그냥 둬도 되겠지만 그냥 나오죠 계속. 제 생각에 오늘 내일로 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물이 또 급속도로 줄거든요. 사실은 진짜 많이 있어요 지금. 와 크다 내 미꾸라지가. 오빠가 잡았어? 어 넣어놔 이게 다. 조그마다 이육인가요? 빵가예요? 동작이. 동작이? 왜 이렇게 많니? 왜 이렇게 많어? 이것도 진짜 이거 그냥 하루 이틀로 안 되겠는데요? 와 진짜 힘이 없어. 아 힘들어서 쉬려고. 아. 여기 있잖아. 동사리. 동사리? 그래도 한 마리로 살았다. 근데 얘는 왜 죽었지? 와, 얘 진짜 많이 죽었네. 죽어서 벌써 썩은 내가 나네요, 벌써. 이거 물에서 건져놔야겠다. 물 썩으면 또. 아이고. 이게 어느 정도 환경 변화가 좀 적절하게 있어야지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물이 불었다가 확 졸었다가 이러니까 얘네가 적응을 못하고 죽는 게 거의 맞죠? 박혜민, 뭐해, 너? 네? 야. 오늘은 여섯 개. 그냥 살릴 수 있는 거 다 살리면 돼. 이거 이런 것들 다 죽는 거 아니야 여기. 금방 말르면. 그러니까요. 싸가. 어쩌고 왜 이렇게 잘 잡아 보세요? 저는 계속 놓치고 있어요 계속. 저는 전문가잖아요. 아 역시 다르네. 새우도 다 살려줘야 돼. 왜요? 이거 잠자리 그거 스치. 뭐 잠자리 수채나 뭐 이런 친구들은 뭐 굳이 살려줄 필요는 없어요. 알아서 잘 살거든요. 미꾸라지다. 네. 미꾸라지. 야, 여기 줄새우랑 새뱅이. 이거 줄새우 크다. 나 처음 본데는? 어이구. 어이구, 또 다른 게 또 나왔는데? 응? 방금 그거 쳤다가 또 다른 게 또 나왔어요. 와. 여기까지? 이거? 아, 이렇게. 조수로하니까 잡히네.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못생겨나? 봐봐. 아. 봐봐. 돌고기. 지금 여기 열어서 다 같이 살리고 있는데 잡으면 잡을수록 계속 나오네요. 이 작은 웅덩이 같아도 한 웅덩이마다 진짜 제 생각에 좋게 수십 마리에서 백 마리 이상은 나옵니다. 오. 자, 이런 식으로 손으로 해서 어딘지 몰라도 그냥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나와요. 예, 크던 작던 계속 나옵니다.
예. 이거 너도 넌 뭐 그런가? 어떻게 보면 이런 물고기 어종들을 잡아서 먹기도 하고 판매를 하거나 기르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 그냥 물이 말라서 그냥 헛되게 죽는 친구들이 생길까봐 하는 거고요. 이걸로 저희가 뭐 어떻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방생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야, 부채장수 잠자리인데 와 수채도 나오네.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나오더라고요. 형님이 거기를 계속 많이 하니까 일로 와요 애들이. 이쪽으로 갔구나. 예. 어이구 이거 잘 살고 있는 것도? 이게 며칠 있으면 잘 못 살 수도 있어. 지금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 물이 깊은 아이들도 이제 물이 줄어들면 이제 죽는 거지. 어 여기 뭐 있다. 뭐 있어요? 어이구. 아, 붕어까지 나왔어요? 우와. 아이고. 여기 안에 좀 많은데? 뭐가 있는데?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뭐가 이렇게 잘잘하게. 왜 여기가? 지느러미. 어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다. 잡았다. 아이고 아 죽은 거였어. 여기 오케이. 와 크다. 굿입니다 굿. 오. 와. 어 이게 메기 있다. 아, 메기 같은데요? 어. 와, 죽어 있네. 살아있는 것도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를 잡을게요. 어, 너무 깊어요. 아, 손실이요. 맥이 나왔어요? 다른 것도 있어, 아빠. 아, 잡았다. 아, 이거 뭐지? 맥이다. 오! 아. 맥이야? 맥이에요? 아, 이거 자꾸 안 나와가지고. 아. 나도 메기 잡았는데. 아, 메기 맞네. 누가 잡힌다. 떼어. 친구네. 아, 살려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와, 팔 다 젖었다. 어, 이거 보세요, 이거. 어, 이제 고수가 다 됐어. 어, 털에 진흙 다 묻었어. 호미. 아닌데?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되게 많더라, 이거. 미육인지 통살인지 동살이 동살이? 아, 아니 왜 다 죽었어. 그쵸 걔네가 산소가 좀 많이 필요한가 봐요. 유독 많이 죽네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 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산소가 부족해서 예 네, 빨리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갑시다 불어. 고고. 그래도 여기 한 100마리 되지 않을까요? 100마리 훨씬 넘죠. 100마리 훨씬 넘을까요? 새우 먹여서 아 그래도 몇 마리 죽었네. 와. 자 여러분들 아 이 친구들은 그냥 한 웅덩이에서 죽은 것들 그냥 모아본 건데 진짜 많죠. 이게 일부분이고요. 그냥 모으다 보니 여기가 좀 시체가 좀 유독 많이 나와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정도로 확실하게 환경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면 애들이 취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뭐 집에서 키우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어떤 곳에서 일을 할 때 이런 거에 처리할 때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불가피하다면 해야겠지만 이런 생명들도 이런 구덩이에서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있으니까 네,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갑작스럽게 얼떨결에 이걸 보고 발견해서 제가 찍게 된 건데 그래도 뭐 새우부터 물고기, 메기 뭐 다양한 친구들을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비가 와서 물이 좀 찼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